안녕하십니까. 덕환응원입니다. 2021년에 조경수를 식재할 곳에 왔습니다. 이곳은 5개의 다랭이 논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저렴하게 이 다랭이 논이 나와서 구입을 했습니다. 농사 짓기는 조금 안 좋은 땅이라 조경수를 식재하려고 합니다. 이곳은 평수가 1600평이 조금 안됩니다. 1600평은 조금 안되는데 다랭이가 5개로 길쭉하게 이루어진 땅입니다. 다랭이로 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언덕이 높은 편입니다. 다랭이가 4개네요. 4개 중에 2개는 크고 하나는 좀 작고 또 하나는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논농사를 지었던 땅이라 조경수를 식재를 하면 분갈이는 잘 됩니다. 대신에 배수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쪽 끝이 배수로인데 저쪽으로 물이 빠질 수 있게 논 가장자리를 한 바퀴 다 파놨습니다. 이곳에는 교목류 조금 식재를 하고 또 과수류도 조금 식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추형 조경수들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이곳 다랭이가 가장 작은 곳이고 저 안쪽에 묵은 밭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산 이 논을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맹지들입니다. 앞으로 저쪽도 확장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저쪽 땅도 구매를 해라고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주인이 다 달라서 이왕이면 한 번에 구매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리 3300평과 조경수 이곳하고 또 다른 1500평 심으면 한 7000평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체리하고 조경수하고 10000평 정도, 10000평이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정말 일이 많습니다. 겨울에는 풀이 많이 없으니까 보기 좋은데 이곳에 나무를 심고 나면 여름에 과연 풀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 밭은 2020년도에 콩을 재배한 밭입니다. 작년 여름에 이 밭을 갑자기 임대하게 되어서 그때 콩을 파종했습니다. 이곳 면적이 1500에서 한 1600평 정도 되는데 콩으로는 수익이 한 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보시면 콩은 바로 탈곡을 해서 들이 이렇게 거름으로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곳에는 조경수를 식재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코를 이렇게 길게 내려탔는데 올해는 이렇게 가로로 타서 한 5가지 수종을 식재할 예정이고 이 정도 한 1500평이면 아마 15,000주에서 20,000주 가까이 묘목이 식재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블루엔젤을 비롯해서 문그로우, 블루에로우, 스카이로켓향 이런 향나무 계통과 또 측백류, 둥근 측백류, 직립 측백류 이런 측백류 포함해서 이곳과 지난 가을에 그 다랭이 논들을 만들었던 그곳에 두 군데에다가 식재할 예정입니다. 이곳 토양은 황토, 전형적인 황토 토양이고 위쪽으로는 또 마사토 토양입니다. 일조량도 아주 좋은 편이고 옆에도 조경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일조량도 좋고 토질도 좋고 바람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1500평과 지난 가을 다랭이 논 1500평 해서 올 봄에 3000평 정도 식재를 할 예정입니다.